채널 주변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불타는 드론맨 송태진의 여자친구? 뒤늦게 밝혀진 충격 정체를 확인해 보세요. 불타는 드론맨. 출연한 이후 잘나가는 성악가인 송태진은 왜 불타는 드론맨에 출연했을까요? 서울대학교 성악과의 후배 고우림 씨가 김연아와 결혼을 하고 포레스텔라라는 팀으로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지금 송태진 씨는 자신의 위치가 답답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르테 디쿠아트로에서 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우림만 할까요? 지금 포레스텔라는 연주 스케줄이 1년은 꽉 찬 스케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불타는 드론맨의 문을 두드리고 탑8에 선정되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손태진은 화제성과 음악성을 모두 갖춘 보물입니다. 우리나라의 트로트는 사실 대중가요의 일부분으로 이쪽 장르를 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이 장벽을 깨부순 것이 김호중이고 이미 중요한 부분을 선점하고는 있습니다. 손태진이라는 베이스의 소리가 김호중이라는 테너와 쌍벽을 이루며 트로트라는 분야의 경계면을 넓혔고 한 획을 그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을 넘기면 그만이지만 심사위원들도 이미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손태진 씨는 조건 없이 결승에 진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승할까요? 손태진 씨가 경연에서 이모 할머니의 곡 백만송이 장미를 부를 때는 얼마나 마음 졸이며 노래했을까? 하는 생각에 짠해지는 마음도 많았습니다. 손태진 씨는 녹화 후 이모 할머니 심수봉 씨에게 이와 같은 출연 결심을 말씀드렸으나 이모 할머님은 대중가요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지라 이를 만류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성악과 졸업, 대학원 재학 중이라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대중가요의 몸을 담은 순간부터 아니 팬텀싱어에 출연하였을 때부터 대중의 사랑을 받길 간절히 원했다고 생각됩니다. 세미파이널 준결승전 비나리. 불타는 드론맨 9회부터 펼쳐진 세미파이널 준결승전에서 황영웅과 송태진은 비나리를 불렀습니다. 저음과 저음의 듀엣이라서 음역이 겹치는데 괜찮을까 싶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심수봉 특유의 간들간들하는 창법에 비해 남성 보이스의 묵직한 톤을 살려서 불렀는데 서른도는 너무 긴장했고 너무 무거웠다라는 냉정한 평을 했습니다. 창법이 다른 건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봅니다. 오디션은 늘 원곡자가 생각나지 않게 자기만의 재해석을 강조합니다. 다만 너무 긴장해서 힘이 들어갔다는 건 동의하는데 편곡적 요소가 많은 무대였습니다. 피아노 도입부는 센스가 있었고 중후반부는 클래식 편곡을 많이 넣어 손태진의 필살기를 다 담은 듯 싶었습니다. 이 노래가 왜 부르기 힘들다고 하는지 집중해서 들어보니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손태진의 여자친구? 손태진은 KBS 예능 프로그램 입맞춤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보컬 신으로 불리는 남자, 여자 가수들이 최적의 듀엣 파트너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출연자 중엔 반가운 얼굴도 보였는데 바로 국악인 송소희와 팝페라 가수 송태진이었습니다. 여기서 손태진과 송소희는 감미로운 입맞춤을 선보였습니다. 송소희와 송태진, 두 음악인의 첫 인연은 2017년 8월 17일에 술의 전당에서 지휘자 서훈과 함께 서울 그랜드 필하모닉과 함께하는 어느 멋진 날의 공연을 꾸며 나가면서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듀엣으로 꾸며진 홀로 아리랑 무대 중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라는 가사를 노래할 때 손이라도 잡고 걸어가봐 라는 서훈 지휘자의 아이디어를 듣고 송소희와 송태진은 실제로 무대에서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멋진 날의 무대에서도 훌륭한 무대를 꾸며준 두 사람을 기억하고 KBS 입맞춤 프로그램에서는 또 어떤 멋진 주의 무대를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입맞춤에는 송태진과 송소희가 2차 공연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무대를 앞두고 손태진은 송소희를 리드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송소희 역시 손태진의 말을 경청하며 좋은 무대를 꾸미기 위해 연습에 매진했는데 송소희 양이 송태진에게 많이 의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켜보던 김형석 작곡가는 무대가 제일 좋을 것 같다 라고 두 사람의 호흡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무대에 오른 송태진과 송소희는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를 불렀는데 환상의 하모니의 멤버들은 박수를 보냈고 남태현은 멋있다 라고 짤막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서양의 클래식과 동양의 클래식을 들려준 감미롭고 부드러우면서도 풍성한 소리에 또 한 번 감탄하며 아름다움에 푹 빠질 수 있었습니다. 송소희의 국악 느낌이 살짝 담긴 혼성 듀엣의 노래 나의 옛날 이야기는 노래 자체가 명곡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의 화음 그리고 손태진의 감미로움에 아주 잠시지만 음악에 취해 현세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송소희는 태진 오빠는 음악할 때 기복 없는 사람이라서 비현실적이었어요 라고 말했고 무대에 대한 신뢰감은 오빠가 가장 높았어요. 좋은 무대를 완성한 것 같아요 라며 만족스러움을 표했습니다. 따뜻한 가정식 같은 목소리 손태진을 만나다. 2023년 3월 28일 목 오전 예술의전당 공연장은 새해 첫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11시까지 기다린 사람은 관객이 기다리는 만큼 떨리고 떨렸다. 피아니스트 김용배, 아나운서 유정아, 첼리스트 송영훈, 피아니스트 박중훈, 조재혁, 바이올리니스트 김상진에 이어 해설사 타블렛으로 활동 중인 가수 손태진을 만났다. 해설을 마치고 첼리스트 제임스 김의 앵콜 연주까지 지켜본 손태진은 상기된 표정으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상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새벽 4시가 넘어서 겨우 잠들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제가 해설을 제대로 했는지 관객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의 걱정과는 달리 공연 내내 위트 넘치는 진행이 이어졌고 객석은 웃음과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성악을 전공한 송태진은 JTBC 시즌 1의 최종 우승팀인 포르테 디 콰트로의 멤버다. 각종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은 물론이고 현재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무대 위에서 떨고 있으리라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그동안 했던 활동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는 국내 최초의 마틴의 공연이고 앞서 활동해온 해설 선배들의 마이크를 제가 이어받은 거잖아요. 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곡에 대한 관객들의 감상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손태진이 생각하는 송태진의 매력. 송태진은 자신의 첫 번째 해설에 대해 10점 만점에 8점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오늘을 기준점으로 잡고 싶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11시 콘서트를 찾아오시는 관객들에게 늘 오늘 이상의 해설을 보여드리겠다는 결심과 사명을 담은 거죠. 11시 콘서트의 관객 대부분은 주부와 중장년층이다. 초창기 11시 콘서트를 찾았던 관객들 중에는 시간이 흘러 자녀와 함께 예술의 전당을 찾는 이들도 있다. 11시 콘서트의 마니아가 된 관객들에게 송태진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은지 물었다. 제가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편안하게 클래식 음악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문적인 해설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건 제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위트 있는 해설이 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골 육수 같은 매력의 클래식 음악 6대 해설가 김상진이 클래식 음악을 와인에 비유했다고 말하자 손태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클래식을 사골 육수라고 표현했다. 클래식 음악은 제 음악 인생의 시작이자 기본 바탕이에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기본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활동을 뻗어나가고 있죠. 해설도 그런 움직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골 육수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영양가 있고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의 베이스가 되곤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클래식 음악이 사골 육수 같다고 생각해요. 관객 여러분도 그 매력에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콘서트는 2022년 내내 다양한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첫 번째 해설을 마친 송태진은 벌써 다음 공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악기로 치면 첼로 같고 음식으로 치면 따뜻한 가정식 같다. 그것이 노래든 곡에 대한 해설이든 한 마음을 담기에 가능한 것이리라. 그가 들려줄 앞으로의 해설이 기대되는 걸 보면 그의 마음은 진심임이 분명하다. 클래식 음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 가까이에 있어요. 클래식 음악에 입문하려는 관객에게는 누구보다 쉽게, 이미 클래식 음악 애호가인 분들에겐 클래식 음악을 더욱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정한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